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 특별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만남에서 교회와 성경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핵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아,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특별히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보이는 예배당 건물, 유형 건물이라고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보이는 건물,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인데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내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빛나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너희 몸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교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교회로서 우리를 한 이론으로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 모든 사람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지만 특별히 중심을 두고 거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장막, 성막, 교회 이제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회막, 장막 그런 의미가 있죠. 회막, 장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회막, 장막이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성전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빛나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9페이지 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몸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든 것이 하나는 우리 몸을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될까요?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꼬레비냐? 열받지 말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한 몸.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을 우리가 세우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제가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미 머리에서 명령한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고 손이 가서 입이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 앞에도 좀 앉아주시고 좀 여유 있게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아, 새가족 특혜예요. 새가족 식당에는 네 번만 공부하는 동안에만 식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새가족 차량이거든요. 아, 이것은 네 번 공부하는 동안에 지하에 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셔요. 네 번 공부 끝나고 다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언제든지 와서 자연스럽게 또 뭐 차가 주차를 못해서 힘들지 않도록 네 번 공부하는 동안에는 특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세요.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인데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의 움직임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가는데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예를 들면 매일마다 존경할 짓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존경할 지 않을 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부부 한 몸인가 동시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남편이 존경이 안 되면 이를 악물고라도 존경을 하세요. 존경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세울 때 아내도 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 흉을 보면 같이 얼굴에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데 교회는 특별히 말씀으로 비추어야 되는데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보면은 여자 그러면 특징이 뭐예요? 갈대라고 갈대. 갈대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여자가 아내가 갈대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남자는 막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는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세워갈 때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가정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지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응? 손가락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막 흉을 봤대. 응? 내가 잘났다고 막 서로 이제 네가 못났니 내가 잘났니 막 그러는데 응? 손가락이 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별로 할 일이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랬대요. 니네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새끼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새끼 발가락 이런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새끼 발가락도요. 이렇게 조금 다치고 그러면요. 몸 균형을 못 맞춘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소중한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서로를 내가 귀한 만큼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랜만에
호박 부친 게 해먹는다고 더 열심히 채칼을 썰다가 이게 호박이 좀 모자랐나 봐. 여기를 좀 이 아주 뭘 티를 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별로 몰랐는데 뭔만 하려고 여기 자꾸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약함이 곧 내 몸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아프니까 그냥 뭐 고생 좀 해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또 우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과 또 남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비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교회는 말씀으로 비추가 되어 있는데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 시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플러스 성령의 임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려면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오늘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이 많이 덥잖아요. 이렇게 장마가 미리 와버렸어요. 장마가 미리 와버리고 뒤에 이렇게 더우니까 엄청 날씨가 더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막 40도, 50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낮잠 시간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도 막 장사를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게으르나 그랬더니 게으른 게 아니고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런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이제 대신에 덥지만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이스라엘 땅도.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쉬다가 예수님이 한 3년 넘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자들은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세례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바위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고백이 뭐냐? 주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의미가 주요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크면 누가 되죠? 아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까지만 해도 라삐어 라삐어 선생이여 선생이여 주여 주여로 따라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느 한 선생 정도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미국에는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외운대요.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한 절 외우기도 힘든데. 근데 문제는 다 외운데 안 믿어진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초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거든요.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복받으러 가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우리 5대 기둥은 신앙 고백인데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천국, 재림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 오늘 목사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삼천층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신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막 집
집값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해. 젊은 세대들 집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걱정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하늘에는 우리 집이 엄청 많대. 너희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이런 1천층 말고 악한 사단이들이 운행한 공중 권세 잡은 2천층이 아니고 성경은 하늘나라를 3천층으로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천국을 가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은 손으로 지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영원한 집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 뭐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 빛나교회 예쁘죠? 이렇게 예쁜데 안산에 가면 빛나교회가 있어. 그런데 에이 무슨 빛나교회가 있어? 없어. 그리고 막 우격다짐 한다고 빛나교회 없나요? 있잖아요. 있는 교회를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이 있듯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잠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조건 이렇게 잔치집과 같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막 풍악 울리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놀이터는 우리 빛나교회예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지 마세요. 놀아봐서 별거 없어요. 여름에 막 휴가 가잖아요. 오랜만에. 강원도 몇 시간 걸려서 강원도 가면 비 오잖아. 그래서 초라하게 텐트 치고 라면 끓여 먹고 또 오잖아요.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제 예수 교회만 다녀야 되니까 큰일이네. 재미도 없고 막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도요 구경 다 시켜주세요. 언제 구경 시켜준지 아세요? 여름 수련회 때 물놀이 시켜주고 교수하면서 장례식 갈 때, 아, 가을 됐구나, 가을 단풍 보게 하시고, 또 결혼식 갈 때, 아, 춥구나, 겨울을 보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잔치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잔치집에는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종합병원 같아요. 종합병원에 가면 별 환자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도둑놈이 더 많더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아, 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니, 어쩜 장로님 저럴 수 있어?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나서 제가 기도한 것 중에 그게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듯이 이제 보이지 않은 성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페이지 보면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18편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셔요? 오는 자에게. 일단은 와야 돼요. 복 주세요. 그리고 갈게요. 그리고 말만 하면 안 주셔. 우리 이번에 그 코로나 과정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왔어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이제 영상 예배, 아유 이제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영상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건 피치 못할 때의 사정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올 때 여호와께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중국 갔더니 중국은 예배를 못 드리게 일부러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 이렇게 뭐 이렇게 쉬는 공휴일 그런 것을요 딱 정해지면은 일부러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예를 들면은 금, 토, 일인데 토요일이 이 공휴일이고 그러면은요 토요일까지 금토 목금토를 딱 쉬게 하고 주일날 출근하게 한대요. 근데 직장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출근하게 한대. 주일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랬더니 주일 예배 저 직장 갔다 와서 예배드린대요. 얼마나 불쌍해.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그 영적인 씨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워요. 예배를 방해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아, 그 우리가 중국이 얼마나 인구가 14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인구를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교도 나가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계속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이 선포되기 때문에 지쳐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또 힘이 나. 그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교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냐면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교회 아니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하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입력이 출력이라 그러잖아요. 들어온 게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TV 혹시 영화 재밌는 거 있나? 그리고 이게 보다가 자려고 이렇게 보는데 실컷해요. 영화 뭐 보면 막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TV 끄고 이제 자는데 꿈속에도 막 싸움하는 거 꿈꾸잖아. 왜? 들어온 게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래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도해 들어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우리가 성전으로 교회로 기도하러 오면 그 마음 자세부터가 다르잖아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바쁘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정성을 내서 하나님께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요,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급해가지고 교회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그렇게 내게 기도해라, 들어줄게,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와서 기도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또 특별히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어요. 아, 당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구만. 아니, 그러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오냐고요. 그잖아요. 누구나 와서 줬어. 와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해요. 옛날에 어떤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약간 도벽기가 있는 거야. 남의 그 훔치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세븐이베 갔다 와서 남의 집한테 호박을 따다 파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순진한 분은 그러더라고. 차라리 세뱃예배를 가지 말지. 괜히 세뱃예배를 가가지고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다 파니까 에이 그렇다 그랬는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나마 세뱃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따다 판 거야. 세뱃예배 안 갔으면 어떡해. 더 큰 거 돔쳐다 팔 텐데. 그래서 사람은요, 약점이 막 죄를 지을 때 이것저것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연약한 부분이, 바람기가 있는 분은 예수 믿어도 바람기가 있어. 그래서 예쁜 집사님 보면 아, 저 집사님하고 차 한잔 해볼까? 음흉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막 죄를 지을 때 이것저것 많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요, 아홉 개 좋아도 하나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함. 남편도 아홉 개 좋고 하나 안 좋은데 아홉 개 좋고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아홉 개는 좋은 건 당연히 좋아야 돼. 그게 우리 연약함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참 그 유머 감각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막 또 뒤에서 막 이게 고자질하는 거야. 예수님 베드로는 이랬대요, 요한은 이랬대요, 야고보는 이랬대요. 막 서로 흉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얘들아,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놈들아. 티하고 들보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티는 정말 눈에 튄데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대들보이잖아. 대들보 집질대 이렇게 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눈에 전봇대가 확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티 빼려고 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남의 약점이 보이면은 여기다 쓰세요. 이마에다가 들보 니제를 네가 알렸다. 너무 유머감각이 있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널판지하고 톱밥으로 비유. 널판지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쌍여기고 약점이 보이면은 교회는요 서로 덮어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잘못 다 따지면 교회가 집이 콩가루가 되죠. 그잖아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엄마가 아빠가 덮어주고 아빠 알면 혼나니까 엄마가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덮어주면서 가정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궁리 여기면서.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대통령 죄인. 박사도 죄인이에요. 박사 죄인. 의사도 죄인이에요. 의사 죄인. 공부 못한 사람도 죄인, 잘난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해요. 어떤 강남 쪽에서 수년 전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막 뭐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 듣다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다. 어쩔래? 그랬다는 거예요. 유식이든 무식이든 관계없어요. 다 소중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누구에게 열려져 있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예쁜데 우리 교회 그냥 이게 저절로 세워졌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헌금을 통해서 그 아까운 돈 벌벌 떠는 돈 콩나물 100원 깎아가지고 모은 돈 그 돈을 하나님께 건축함으로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왜?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대.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냥 막 가난하게 거지같이만 살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소개하고 우리가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구원, 전도하는데 가장 기본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교회 또 사랑의 친교를 낳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교회의 가장 중심 부분은 어디냐면은 연약한 부분을 보살피는 데 있어요. 건강한 분들은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잘 살아내잖아요. 오늘도 교회 왔다는 것은 일단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진짜 아프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래서 일단은 부활한 자만이 교회 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고 중리산이 그러다가도 눈을 떠서 교회 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또 서로 돌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연약한 부분을 돌보고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22페이지 보면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또 매사에 주님과 교회를 우선순위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은 단순해요.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것 구하면 돼요. 그게 순서예요. 근데 에이 내 것부터 구하고 하나님 것 구할래요? 그러면 100년을 믿어도 복이 없어요. 그 신앙의 루트가 신앙의 흐름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것부터 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하려고 했는데 내 것 구할 시간이 없네. 근데 하나님은 다 이미 알아. 내가 기도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래서 이제는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빛나교회가 지금 창립 34주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교회 오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쁨으로. 그래서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교회다. 이제 왔다 생각하지 말고 34년 전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사람은 어딘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점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23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개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천국생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가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성경 내비게이션은 1.1획도 문제가 번역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귀해요. 우리가 때로는 피곤해가지고 어떨 때는 엉치 아프면 엉치에도 성경 대고 졸리면 막 베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유언을 하는 거야. 첫째 아들은 아파트 가져라, 둘째 아들은 저 논 가져라, 셋째 아들은 밭 가져라. 그럼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 부모님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가짜고 어느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면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인가 믿어요. 근데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연속극은 막 만든 거잖아요. 근데 감동 먹고 막 울어. 연속극 보다가도 막 불쌍하면 울잖아. 감동 먹고. 근데 진짜는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내비게이션은 우리 초창기 때 막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나올 때 얼마나 많이 틀렸어. 그래가지고 막 흉보고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길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막 내비게이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남자들은 조금 길 안다고 막 잘못인다고 막 혼내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내비게이션한테 감사한금 해야 된다고 길을 잘 인도해 주니까. 근데요, 이 일반 내비게이션은 이게 잘못 인도할 수 있어도 성경 내비게이션은 정확무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글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감받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꽃은 시들고 우리 인간은 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풀 같은 인생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세토록, 꽃은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세토록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애들이 얘들아 선배는 하나님이다. 1년 선배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막 어? 자기들이 선배라고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사는 100년 150년인데 100년 150년 된 우리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만 해도 1600년에 걸쳐진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답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잘못을 지적하잖아. 그럼 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하니까. 사람이요 교훈 듣기가 싫어. 잔소리 듣기 싫어. 부모님 말씀도 듣기 싫은데. 그잖아요. 근데 교훈하는 거 싫어해. 책망하는 게 누가 좋아해. 칭찬하면 좋아하지만 책망하는 건 다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때로는 책망해. 말씀 듣다 보면 찔리잖아요. 근데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안 찔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고.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요 존말할 때 들어라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는 건 존말할 때 듣는 거야. 존말할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돼? 혼나지. 우리 아이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존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말할 때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자꾸 잔소리를 듣다 보면 굵은 소리를 안 들어. 근데 잔소리를 안 듣고 무시하다 보면 이제 때로는 혼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찔리면은 빨리 회개하면 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회개 빨리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이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을 봅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오셨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가장 복된 소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루트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 24페이지 보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을 왜 묵상해요? 성경 말씀을 왜 암송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 주제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도 앞부분, 신약도 앞부분 이분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니 예수님 그때 당시에 33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다윗을 존경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최고로 존경하잖아요.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가 우리 조상 다윗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크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구원 얻는 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 지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몇 대까지 준대요? 천대까지 준대요. 여러분 천대까지 복받는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복받으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우리 자식도 막 잘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자식들은 자동으로 부모 본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하면서 자식 잘못하면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냥 막 노심초사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잘하면 자식들은 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도 천대까지 주는데 그 아무한테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선물로 거저 받지만은 축복은 뭐예요? 상급은 우리의 충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 줄게 그런 적이 없어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계속 죄 지으면서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주면 계속 죄를 더 지을 텐데 복을 주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복을 구할 때도 하나님 혹시 내가 말씀 앞에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미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삶을 또 우리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열심히 듣기를 주의하십시오. 아우 이제 왔는데 어떻게 믿음이 언제 성장해?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요. 말씀은요 자꾸 듣는 게 중요해요. 에이 금방 잊어먹어. 금방 잊어먹어도 또 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입력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들으세요.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콩나물에 물 주면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에이 열받아 금방 빠지니까 그냥 안 자랄 거야. 근데 물을 자주 안 주면 콩나물이 안 자라. 열심히 물을 주다 보면 콩나물이 쭉쭉 예쁘게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또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5분 성경 통독이 있어요. 무조건 다 읽어야 돼. 5분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리 목장장이든 뭐 학생은 학생이든 다 이제 올려야 돼. 5분 동안 읽었습니다. 성경 읽었다는 5분만 읽어도 두 장, 세 장은 읽거든요. 딱 끊임없이 성경 읽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바빠서 못 읽었다 그러면 그냥 틀어놓으세요. 성경